사실 우여곡절을 계속해서 올 시즌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는 분위기를 이어낸 팀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네, 신인 감독 김남일 감독에게는 가운데입니다. 아, 장면. 오! 연결됩니다. 이대로 이렇게다. 연결됐습니다. 연결 누구야? 신세계입니다. 신세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딸을 뽑도 했는데 자 지금. 오. 지금은 이 박수희 선수에게 지금 레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아 지금. 나 레드 카드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돌려보 슛. 그러나 강원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 자, 그대로 슛! 자, 그대로 슛! 이, 영, 제! 그리고 슛! 자 이렇게 결국 강원대 성남의 경기는 강원이 2대1로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17분에 이 센터백 김영빈과 센터백 기세가 대단했고 나름 힘들었지만 세트피스는 수적 열세 우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아 김남일 감독이 이 주심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보고 있네요. 아 김남일 감독에게 그리고 경기 후에 레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퇴장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겠죠. 김남일 감독 참다가 마지막에 좀 어필을 해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경기 중에는 김남일 감독이 최대한의 뭐 항의를 좀 자제했었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 예.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네.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오늘 경기 전에.